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를 책임질 선거관리위원장에 중진 서병수 의원이 임명되면서 전대 시기와 룰 관련 논의가 이제 본격 시작됩니다. 일본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 반영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당권주자의 당락이 바뀌게 되는 만큼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서 의원은 친윤, 친한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선거관리 책임자로 5선의 중진 서병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친윤 중심 비대위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친윤과 친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로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엄정한 중립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정한 그런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체 없는 전당대회 개최를 강조했습니다. 창당 이상의 개혁을 쇄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또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조만간 선관위 구성이 완료되면 전당대회 시기와 룰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당대회 준비에 최소 한 달, 길게는 60일이 소요되는 만큼 7월 말 개최 가능성도 나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7월 말 8월 중순 사이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당 안정을 위한 조속한 개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전당대회 룰은 당심 100% 룰 변경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민심 반영 비율이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외모임 천목회가 주장한 민심 50% 가능성은 작지만 20에서 30%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